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혜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인스타그램은 여기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많이 많이 팔로우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랑 댓글도 남겨주세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도 안트라스의 하이의 무대를 또 만나볼 건데요. 오늘 본 무대는 약간 미리 듣기로는 약간 힙합 감성, Y2K 감성 있다 들었어요. 오. 약간 기대가 되는데 네. 나오는 아티스트들은 두타오미, 아이작, 메갑, 허리킹, 진뚜언카이, 빗 이렇게 다섯 분이라고 합니다. 와, 오늘은 어떤 다채로운 구성의 무대를 준비해 주셨을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네. 그럼 앞서서 한번 또 어떤 분들인지 먼저 봐볼까요? 네. 약간 디바 느낌이 나네. 싸과. 그치. 가창력 승부하실 것 같아. 약간 세련된 멋진 언니 느낌 나. 약간 센 언니인데 세련됐어. 목소리가 근데 되게 감미롭다. 목소리 너무 감미롭다. 예쁘다 목소리가. 이렇게 한번 첫 번째 노래를 들어봤고 네. 이어서 다음 분은 아이작. 이거는 콘서트? 라이브 퍼포먼스인가 봐. 카운트다운 파티 때를 와 카운트다운 파티 때를 좀 보면 영향력이 엄청나신가 보다. 무대가 베트남의 카운트다운 현장. 아이작 써있어. 그리고 아이작 뭐 쓰는데? 아이작 아이고. 노래 다 따라 부르. 진짜 대박이다 아이작. 컬러가 퍼플인가 봐 아이작. 잘생겼어. 우리 다 따라해. 1, 2, 3, 4 아이다 사랑해요 아이다. 아이다 is my style. Me too. 가브 내가 약간 라틴 느낌 나네. 나 이런 세련된 감성 너무 나도. 좋아해. 약간 의류 편집샵에 흘러나와도 굉장히 어울리는 그런 약간 힙한데 세련된 곡이다. 너무 좋다. 와 좋다. 이렇게 한번 내가브의 노래 또 만나봤고요. 이어서 허리킹의 노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리킹 킹킹킹킹킹 약간 옛날에 비디오 카메라 그런 감성 있다. 홍콩 영화 느낌? 약간 촬영 현장 그런 느낌인가 봐. 점점 색감이 살아나고 있어. 와 등장과 함께 내가 서면 그곳이 스튜디오다. 어디를 서나 거기서 포즈를 하는데 바로 풀업에서도 스튜디오다. 입장하자마자. 뭔가 이번 안트라스의 하이 무대가 약간 좀 힙할 것 같아. 다들 약간 톤이 약간 힙하지. 신나고 힙하고 무드가 느낌이 온다. 약간 세련된 느낌.
MG 느낌? 맞아. MG들이 좋아하는 느낌. 마지막으로 저희가 진뚜원 끼엣의 노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약간 청춘 영화 느낌인데? 그 nói với tôi hôm nay là cậu theo dõi tôi chứ không phải là tình cờ gặp nhau nha. 예쁘다. 첫사랑도 다 이런 게 있나 봐. 이어폰 딱 해줘. 뭐지? 우와. 프로포즈 한 거야? 약간 친구 사이였나? 왜 다 놀리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 짝사랑했으면 진짜 나중에 알면 속상하겠다. 그러니까 슬퍼. 나는 그녀를 보는데 그녀는 날 보지 않고. 근데 이 노래 음색이랑도 너무 잘 어우러진다. 상황이 이제 와서 고백하는 건가 봐. 내가 널 좋아했었다고. Tức là tình yêu là khi ở trong kia mình hát hết lòng. Xong ở ngoài người ta nghe xong người ta chê mình hết hồn đúng không chị? 이렇게까지 봤어. 와. 너무 아련한. 약간 진뚜원 끼엣님 말고 다른 분들 약간 힙하고 트렌디하고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진뚜원 끼엣님이 약간 좀 감성이 또 있어서 또 어떻게 무대에서 표현하실지 좀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한번 본격적으로 본 무대 한번 볼까요? 되게 감미롭게 도입이 시작되네. 뱃갈 언니 나왔다. 뱃갈 언니. 아, 두 분이 연인 컨셉인 건가? 아, 그런가 봐. 아닌가? 벌써 신나. 야, 백걸 언니 멋있다. 이거 완전 킹카. 그러니까 킹카 느낌이야. 약간 킹카. 내가 여기서 인기 많다. 알고 있어, 그리고. 와! 커플 댄스! 와! 멋있다. 랄랄랄라. 와, 운동이 오늘 튕기는 댄스 너무 멋있는 거 같아. 뭐야? 뽀뽀 퍼포먼스. 퍼포먼스 레전. 오토바이 나 오토바이. 오빠 달려. 근데 진짜 오토바이 같이 보여. 와, 차라필로 왜 이렇게 퍼포먼스 잘한다. I'm trying drive.
아 진짜 약간 예상했던 것처럼 약간 힙하고 그런 MG 감성이 있어. 그치. 세련됐지. 근데 또 약간 Y2K 느낌도 살짝 나면서 그러니까 올드스쿨 느낌이 나네. 맞아 올드스쿨 같아. 약간 옛날 뮤지컬 그리스. 살려!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오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오 잘생겼어. 완전 잘생겼어. 와 퍼포먼스 진짜 잘한다. 오 성경 잘하는데? 나도 저 무대에 합류하고 싶다. 너무 같은 Y2K룩 입고. 그러니까. 오.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네. 콜콜콜.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Break it down. Break it down. 우와! 우와! 대박. 1, 2, 3, 4. 아, 이 스텝 너무 좋아. 아, 끝나지 마요. 우리 한국에서도 그 연말의 시상식에서 최고의 보이그룹이랑 최고의 걸그룹이 약간 같이 맞아. 콜라보해가지고 약간 그런 느낌 있었던 것 같아. 진짜 약간 노래 자체도 그렇고 약간 전체적인 퍼포먼스 무드도 그렇고 약간 청량미가 빵빵하면서 그 안에서 약간 고혹적인 그런 무드까지 함께 어우러지니까 진짜 멋있네. 뭔가 완전 신인들이 데뷔해서 이런 곡을 하면 그냥 밝기만 하잖아. 근데 뭔가 다들 이제 프로들이니까 모여서 또 청량한 걸 하니까 고급스러움과 청량함이 동시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각자 개성도 너무 있고 진짜 무대를 압도하는 게 확실히 프로는 프로다. 진짜 프로는 프로다. 프로는 프로다가 확실히 여실히 느껴지는 그런 무대였습니다. 맞아. 특히 젊은 우리 같은 층의 사람들도 이게 진짜 많은 것 같은 게 이게 노래 멜로디가 한 번 들어도 라라라라라라 나나나 라라라라라라 네? 페페페 이런 식으로 바로 외 한 번도 바로 외웠어. 이래서 되게 따라 부르기 좋은 곡인 것 같아요. 확실히 후킹 포인트도 잘하시는 것 같고 너무너무 멋있는 무대였습니다. 그럼 오늘도 저희 여기에서 또 인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인스타는 여기고요. 저희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도 많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